약간 박스권을 뚫어주고서 지금 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요 은봉도 지금 뛰어넘어주거든요. 요거 뛰어넘어주면 핸들 대칭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라갈 자리가 있죠. 15,500원까지 올라갈 자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시가회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도 스윙해 보실 분들 또는 뭐 오늘 올라가주면 땡큐인데 가능합니다. 손절 어딥니까? 일봉상의 스윙 손절은요 어제 시가 잡고 하시면 돼요. 12,700원 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멤버십 종목 우리 바이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우리 바이오 3,090원 밑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와서 다시 앞전에 겉어음 잡아주면 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잡아줬고요. 올라갑니다. 멤버십 분들 소리 벗고 팬티 질러! 우리 바이오 VI 우리 바이오 2차 VI 멤버십 종목 우리 바이오 상한가 잡으신 분들 개꿀! 자, 차트 크게 봤었을 때 뭐 지금 하단부 자리고요. 거래량은 이제 이런 데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매집봉 한번 찌른 거고 다시 이제 고점은 지금 좀 낮아지고 있는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이게 큰 흐름이에요. 이게 원래 흐름. 원래 흐름. 이게 큰 흐름이에요. 자, 작은 원래 흐름은 바꿨고요. 바꾸고 지금은 뭐냐면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자리. 그리고 나서 박스권 이탈 안 하고서 다시 최근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이에요. 이 흐름. 그러면 원래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박스권 하단인데 손절이 길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이 깨지는 자리를 짧은 손절 잡는 거예요. 자, 어딥니까? 좀 여유 있게 여기 잡아도 되는데 1900원. 1900원 짧은 손절 잡고서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이 안 되면 다음 고점도 높아진다. 1차적으로 448일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거 스윙 가능합니다. 올라가면 10% 이상 수익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7월 19일 VT 분봉 겉어음입니다. 앞전에 분봉 겉어음입니다. 이번 봉 잡아주면 진입 가능하고 손절 34,650원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다 나오고 있고 VI 갑니다. VT VI 잡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후에 쭉 빠졌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흐름 바뀌고 밑에서 거래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자리에서 이 박스권 자리에서 흐름이 또 돌아갔어요. 1차적으로 앞전 약 4,060원 그 다음에 여기 뛰어넘고서 더 올라가주면 야씨 5,880 알아서 해보십시오. 짧은 손절은 어딥니까? 오늘 저가 잡고 하시면 됩니다. 저가 잡고 스윙으로 보실 수 있겠고 야 잠깐만 저기 뚫고 가면은 저 박스 상단까지 가도 5,080%라고 해보실 분들 보실 수 있겠어요. 큐라티스 괜찮네요. 자, 큐라티스도 상장 이후에 쭉 빠지고 내려가는 흐름 첫 번째 원래 흐름 그리고 완만한 흐름 내려가는 흐름이 다시 최근에 바뀌었어요. 밑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바뀌었고요. 지금은 저점이 조금 높아진 그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 이것도 약간 샤페론과 같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윙할 수 있는 거고 스윙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언덕까지 찔려는 매집봉 만들고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112일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요 20%야 20%입니다 1차적으로 112일선 그리고 나서 요 흐름 안 깨지고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은 요 앞전에 매물대까지 약 한 19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스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는 흐름을 바꾸기 전에 성변시 998원 약 1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손절이 좀 기니까 지금은 여기 저점이 높아진 자리 1160원 손절 잡고 하시면 됩니다. 손절 짧고요. 올라가면 먹을 게 많은 그런 자리입니다.